이번 시간에는 이 PHP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에러를 파악하고 그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PHP의 MySQL 쿼리에서 제가 일부러 에러를 만들었습니다. 어디가 에러일까요? 예, 바로 요 from 뒤에 m이 빠졌죠. 자, 이거 문법적인 에러죠. 자, 이런 에러를 발생시켰을 때 PHP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에러가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듭니다. 자,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MySQL 에러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자, 요 MySQL 에러라고 하는 저 함수는 이 MySQL의 확장 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에러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에러가 있고, 에러는 FRO 토픽 근처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M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M을 놓고 요거를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잘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에러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처리를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에러의 타입. 예.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API가, 자, 에러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에러의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0이 출력되면 성공적으로 잘 처리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에러를 일부러 발생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쭉 뜨고 제 뒤에 잘 구분이 안 되고 있네요. 자, echo br, 자, 이렇게 해서 1064번에 해당되는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1064에 해당되는 에러를 특정해서 어떤 처리를 하려고 할 때는 저 숫자를 받아서 어떠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API들 있죠. MySQL, Connect, MySelect, DB, MySQL Query, 야, 이런 것들이 각각 return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return 값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처리됐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각각의 함수들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return 값을 한번 출력을 시켜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 첫 번째 함수, 자, 요것은 return 값이 resource입니다. 자, resource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MySQL Connect, 즉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 된 결과를 식별하는 식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서버에 접속한 접속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그럼 그 식별자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서버에 접속해 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버에다가 쿼리를 날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ySQL Select DB 같은 경우는 성공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True를 리턴했고요. 자, Select 별표 from topic에서 m이 빠졌죠? 그러니까 return 값이 false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저 return 값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접속 또는 쿼리가 정상적으로 잘 실현됐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Open Tutorials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커넥션도 false가 떨어지게 되고요. 자, select db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도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로 인증을 시도하면 리소스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이름, 호스트를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가 뜨죠. 예. 그리고 return 값도 당연히 불린 중에서 false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